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명문제약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171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1시 2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명문제약은 4%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명문제약에 대한 리뷰 영상을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리뷰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변하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오늘의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은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물론 이제 제 관점 자체가 뭐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참고 영상으로만 항상 좀 바라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명문제약, 굉장히 재료가 많은 종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작년 한 3-4월 정도까지는 시장 자체에서 관심이 없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 3월-4월 정도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 수혜주 찾기에 나서면서 명문제약도 거기에 이제 걸리는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치료제 관련주로서 엮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나파모스타트 췌장염 치료제죠. 나파모스타트 메실산염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로서 엮였고, 이때 당시에 이제 이 나파모스타트하고 또 비슷한 성분이 카모스타트 메실산염이거든요. 카모스타트 메실산염. 이 나파모스타트는 종근당이 이제 이 성분하고 비슷한 걸로 지금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고, 카모스타트 메실산염 관련해서는 이제 대웅제약이 비슷한 이제 성분의 약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근당 관련주로서 흐름들을 좀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이 나파모스타트 종근당의 임상 이상 결과가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오늘 종근당이 상승하는 이유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로도 연동되는 명문제약이 같이 또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이 종목이 또 구충제 중에서 또 이버맥틴이죠. 이버맥틴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물질이 되겠고요. 그리고 항생제 테이코플라닌도 관련 수혜주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이거는 이제 이 종목의 자체적인 이슈죠. 명문제약의 최대 주주가 이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문제약뿐만 아니라 명문바이오, 명문 산업개발까지 해서 통으로 지금 매각을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누가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지분 매각을 좀 추진했다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누구한테 매각이 될지는 앞으로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종목을 상승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모멘텀으로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은 뭐 항상 말씀드리듯이 박스권 흐름에서 상단이 돌파가 됐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서 힘을 응축을 하고 이걸 이제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이전에는 이 구간이 굉장히 부담되는 저항인데요, 돌파 이후에 내려올 땐 이게 지지라인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쉽게 잘 안 깹니다. 쉽게 잘 안 깨고 이 구간에서는 반등을 계속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가격이 7,5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올라올 때는 이 가격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가격인데, 지금은 7,500원과 7,000원 자리가 이 가격 명문제약의 주가를 떠받쳐주는 자리인 거죠. 그만큼 최근에 이제 7,500원, 7,000원 자리에서도 이전에 반등을 한번 들어줬었고, 최근에 또 내려오다가 7,000원에서 7,500원 자리에서 바닥이 좀 잡히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대웅제약의 이슈로 움직였고, 지금은 또 종근당 이슈로 움직이는,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그런 형태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그 코로나19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엮여 들어가는 약간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총이 한 3천억 원이 되지 않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매출이나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의미를 둘 만한 요소들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도 대규모 적자를 시현을 했었고, 2020년도에도 역시나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160~70% 정도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이제 유상증자를 한번 했을 겁니다. 이 명문제약이. 그래서 부채 비율을 낮췄는데 또다시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도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나오거나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을 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종목의 지금의 관점을 좀 풀어본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떨어지는 이 시점에 이 정도가 좀 지지라인으로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 5일선 회복과 거래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두 가지가 좀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주가가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긍정적인 건 일단 5일선 위로 올라가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5일선 위로 올라가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데, 일단 이게 오늘 종가까지 이렇게 딱 박혀야 되겠죠. 그래야 아 5일선이 회복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거래량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일단 5일선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바닥이 좀 더 명확하게 좀 잡혀가고 있고 신뢰도를 좀 더 가져볼 수 있구나, 이 구간에 대한 바닥의 신뢰도를 또 다시 가져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제 거래량이 아침에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10시에서 11시 한번 시세를 주고, 이후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그러니까 조정이라기보다는 탄력 둔화라고 할게요. 상승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둔화가 됐죠. 근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들어오는 사람은 있는데 또 나가는 사람은 없는 이런 상황. 결과적으로 수급 기조나 뭐 거래량의 기조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다. 다시 또 주가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급 기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을 보였을 때 좀 갈 수 있는 최대 자리는 저 8,500원에서 8,800원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이전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는 사고팔고가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고팔고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고, 사고팔고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려있는 상태거든요. 그 사람들은 올라왔을 때 이제 본전에서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계속해서 작동하는 가격이 한 8,500원에서 8,800원 자리라고 보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흐름은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진다 그러면 8,500원, 8,8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다시 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국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뭐 거래량 기조나 이런 것들이 뭐 잘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일선도 회복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쌍바닥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의 좀 쌍바닥 형태 속에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뭐 대웅제약의 앞으로의 뭐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번에 뭐 종근당이 또 임상 2상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또 뭐 3상이라든지 이런 흐름 속에서 또다시 이슈가 됐을 때 명문제약도 또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명문제약은 제 개인적으로 7,000원, 7,500원 정도만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인 반등 한번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가면 한 8,500원에서 8,800원 정도까지 이 정도가 단기 기술적인 반등의 마지 노선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또 많이 터진다든지 하면서 뭐 흐름들을 만들어 내간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텐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8,500원, 8,800원 정도까지는 열려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명문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9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했을 때에는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실시간 댓글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